참 이게 저도 월급쟁이지만 이게 월급을 포기하고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월급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홉 분의 사장님들이 원래 사업을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있지만 급여를 받으시는 월급쟁이인데 이 급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업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맹션 사장님은 월급은 마약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매달 나오는 월급에 이제 취해서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해보자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거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월급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만 부자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창업을 하는 시기가 사장님들이 대부분 이제 40대 전후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무언가를 버리고 시작을 할 때에는 40대를 넘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50대가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나이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서 40대에는 무언가를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참 많은 고민을 예, 순간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진짜 부자가 되려면 사실 진짜 사업이 아니면 큰 부자는 되기가 어렵다고 거의 봅니다. 그쵸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40대라고 하면은 이제 애도 막클 때고 이러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쉽지가 않고 자녀 교육비가 한창 들어갈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될수 있는 어떤 그 씨앗을 가지고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대부분 못하니까요. 만약에 내가 월급쟁이로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근데 진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네요. 회사 다니면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내가 하는 일에서 내 사업의 아이템을 찾으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고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고 있는 일을 지겨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사업 아이템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내가 하던 일에서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젊은 친구들이 되게 이제 그 워크 앤 밸런스 이렇게 해서 되게 이 비율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사장님들은 다이 워라밸을 경계하라고. 예, 김병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게 집중을 할 수는 없지만, 돈을 떠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인생에 한 번쯤은 해보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집중을 하라는 얘기인데,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시간 이외에는 온전히 거기에다가 열정을 쏟아야 되고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데 그거를 한 번조차 해보지 않고 워라밸만 찾는 거는 맞지 않다. 예. 그리고 이제 맹시원 사장님께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딱 물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라밸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워라밸은 거짓말이죠.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처음부터 즐길 수 있는 워라밸은 없다. 처음에 이제 어떤 꿈을 쫓아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를 이루고 나면 그때 돈과 시간은 바꾸면 된다. 그때 워라밸이 있는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워라밸을 즐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 음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 먹어보고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저 음식이 맛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저 음식에 대한 이제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보면 1등하는 친구는 항상 1등을 하고 2등, 3등, 4등만 계속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을 보면 1등을 해서 1등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계속 1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거창한 데서 시작을 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작은 거에서 내가 1등을 해봤다라는 경험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나는 남과 다르다라는 이제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작은 성공에서 큰 성공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명동부자분들도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아, 네, 많이 읽으십니다. 저도 이제 독서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많이 읽는데, 그 황동안 사장님 사무실에 제가 인터뷰 때문에 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사무실 문을 딱 열자 말자, 사면이 다 이제 책장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장님께서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시는지 몰랐다라고 여쭤보니까, 사장님께서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셨었고,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고, 나는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배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다양한 책을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해리포터부터 시작해서 그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쫙 보니까, 여러 가지, 정주영 회장님의 어떤 그런 이제 책도 있고, 여행에 관한 책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깜짝 놀랬고, 그 책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성찰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돈이라는 이제 가치도 이루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IMF라고 하면, 저도 그때 어학연수를 가 있었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전화가 와서 얼른 들어오너라. 제 기억 속에 IMF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는 이제 뭐 부도, 뭐 가장의 자살, 그 은행원의 치킨집 뭐 개업, 환율 급등, 부동산 폭락, 주식 폭락, 이런 안 좋은 이제 이미지들이 되게 많았는데, IMF가 기회였다라고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각종 안 좋은 기억들만 있는 IMF가 사장님들께는 기회였구나. 왜 그러셨느냐?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종잣돈을 다 이제 모아두셨는데, IMF가 터지니까 명동에 이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매물로 나오면 다음날 바로 개인이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개인이,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이 다 매수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뭐 100억 하던 건물들이 뭐 30억, 40억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꾸준히 총알을 준비하셨던 사장님들께서 바로바로 매수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됐고, 그 건물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건물 가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자산의 규모가 아주 높아지게 되는,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잣돈을 미리미리 모아두는 거네요. 네. 그래서 워라밸은 하면 안 되고, 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되겠네요. 명심보감, 요 이야기. 이게 정말 작은 부자는 누구나 될수 있다고 얘기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소위 생각하는 대기업, 뭐, 고 이병철 회장님, 뭐, 고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은 본인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어떤 큰 운도 함께 따라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운이 없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김병희 사장님처럼 내 월급의 반을 저축을 하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누구나 작은 부자는 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맹 사장님은 그 옷을 이제 납품해 주시는 거래처를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사업을 하신 지가 20년 가까이 되시는데 한 번도 거래처를 이제 바꾸신 적이 없고, 한 아이템을 이제 천장을 찍게 되면은 서로 이제 사장님은 그 공장 식구들에게 피자를 쏘고, 예, 그분들은 이제 그 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떡을 몇번 얻어먹었는데, 이제 그런 인연을 소중하게 하시는 것과, 맹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 부모님을 1년에 한 번씩 그 남산에 있는 호텔에 초대를 해서 저녁을 항상 이제 사주세요. 그래서 매번 이제 그때 카드를 이제 많이, 평소에는 정말 아끼고 수수료 100원만 나와도 이거 왜 100원 나왔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정말 화끈하게 쓰시고, 이렇게 매번 부모님을 뵙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가족같이 서로 집안의 대소사를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정말 본받을 만하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 이제 대외적으로는 저희도
다잘 하는데 가족들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이 사장님들에게 이제 배우자는 정말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이 아니라 파트너시더라고요. 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내가 일을 하고 집안에서 이제 집안 일을 보는 뭐 안사람 이런 개념인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장사를 하고 같이 이 치열한 명동이라는 상권에서 동지처럼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모님들을 정말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또 저렇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안 해준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는데 아, 내가 못 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그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명동이 치열하다고 하시잖아요, 경쟁이. 어느 정도 좀 치열한가요? 일단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임차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임차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동네 상권에서 하는 것처럼 장사를 해서는 결코 이 임차료를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명동 이제 중앙로 같은 경우에 월 임차료가 1억이에요. 월, 네, 월 1억을 내야 되는데 이 오만 원. 1억을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이 매출을 올려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출 올리기 위한 정말 치열함,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글이죠. 한마디로 이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